청주시가 문이면 마을 중심지에 있는 벚나무를 모두 베어낸 뒤 벚나무를 다시 심으려고 해 논란입니다. 벚나무 열매로 마을 경관을 해친다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200여 그루를 베어낸 뒤 열매를 맺지 않는 품종으로 바꿔 벚나무를 다시 심겠다는 건데요. 혈세 낭비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출동 HCN 황정환 기자입니다. 청주 문이면 마을 중심지인 미천리입니다. 도로 양옆에 보도블록이 새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기존 벚나무들은 모두 베어졌고 식재구역을 표시하는 테두리만 설치돼 있습니다. 청주시 문이면은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문이면에는 정부와 지자체 7대 3의 비율로 2022년까지 예산 60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약 700m 도로 양옆으로 베어진 벚나무는 모두 197그루.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멀쩡한 나무도 있었다는 겁니다. 수령이 오래됐거나 개화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분류된 나무가 36그루입니다. 벚나무가 베어진 자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풀과 돌 그리고 흙들만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벚나무가 베어진 장소에 똑같이 품종만 다른 벚나무가 심어진다는 겁니다. 앞서 이곳에는 꽃이 예쁘고 병해충에 강한 입합나무가 심어질 계획이었으나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월 왕겹나무 벚나무를 심기로 결정된 것인데 같은 벚나무를 심는 것은 예산 낭비 사례라고 일부 시민들은 지적합니다. 똑같은 나무 심을 것 같으면 뭐하려고 죽은 나무나 아니면 현창한 나무만 파내고서 다른 걸 심어야지 원 맞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저기지만 진짜 나라의 혈세를 이에 대해 청주시는 기존 벚나무는 수령이 오래돼 보도블록을 파손하고 벚꽃 열매인 벚지로 마을 경관을 해칠 수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왕겹 벚나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청남대 등 지역 대표 관광지인 문의 지역을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그 관광의 중심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벚나무가 그 식재 시기라든가 식재 수종이라든가 그리고 관리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주민이 스스로 회의를 해서 가로수를 재정비하는 계획을 세운 사업입니다. 주민 추진위원회와 함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로수 정비 사업을 결정했다는 청주시. 이번 벚나무도 시간이 지나 뿌리가 자라면 보도블록 파손 등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심는 방법이라든지 추위와 병충해에 약한 해당 품종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동 HCN 황정환입니다.